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는 안보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혁신당에서도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을 했고요. 안민석이는 결국은 컷오프가 됐습니다. 아니, 지가 컷오프되는 것도 모르면서 누구 왜그 스타 강사를 보내느냐 시비를 걸었는데, 야, 참이 깜깜이었네요. 예, 이미 제가 한 일주일여 전에 이 안민석이는 컷오프가 된다, 그래서 유승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 하는데 안민석이를 깨고 여론조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컷오프하는 기준이요, 이름이 컷오프, 아니 컷오프할 때 여론조사를 반영하는데 그때 본인 이름이 빠졌다 그러면 뭐 컷오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안민석이도 그래서 제가 이미 컷오프 된다 라고 한번 전망을 해드린 바 있는데 결국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종석이도 지금 컷오프가 임박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규백이가 이제 전략위원장인데 이 안규백 의원이 오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앞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김병기 의원, 지금 이제 완전히 본래 친문에서 시작했는데 잘 바꿔탔어요. 친명으로. 친명으로 이제 바꿔타가지고 완전히 친명 핵심, 이번 이제 공천 과정에서 검증위원회, 뭐, 위원장 했나요? 뭐, 간사 했나? 하여튼 뭐, 이번 공천에 아주 실질적인 실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김병기 의원인데, 이 김병기 의원이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 시장 할때 여론조사를 했던 리서치 DNA, 여기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참여시키는데 관여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경선 불복으로까지 지금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는데, 그 출발점이 이런 이상한 업체들이 끼었고 이 업체들이 여론조사를 하게 됐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동아일보는 단독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요, 지금 개혁신당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준석이가 조금 전에 이 밥, 어, 이 비, 어, 지금 예, 최고위에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천관리위원장은 김종인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은 중량감이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모셨다. 자, 앞으로 이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신속하게 김종인 위원장이 임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야 뭐 여러분들 좌우를 넘나들면서 김종인 위원장 손이 닿으면 항상 이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비대위원장, 아주 직업이 비대위원장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2012년도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죠, 비대위원을 지냈고, 그때 이제 이준석이랑 같이 연을 맺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16년도 20대 총선 직전에는 민주당 비대위원회 겸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 그래서 당시 민주당 공천 선거운동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요, 미래통합당, 당시 이제 우리 현 국민의힘이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거쳐서 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 때는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일부 잠시 맡은 바 있어요. 그래서 여야 넘나들 것 없이 전부 다이 비대위원장 또 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고, 이제는요 제3지대 정당의 선대위원장까지 맡았다. 최근에도 말이죠, 이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또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완전히 손을 내줬거든요.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이 정치적인 행보의 특성을 보면, 일단 어떤 센스티브한 어떤 민감한 이슈에 본인 이름이 딱 나오면 부인을 해요. 부인을 하는데 그 부인은 곧 긍정이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부인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그걸 받아먹어. 전에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올 적에도 절대 안 가겠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이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서 조금 이 중량감 의원들이 뭐 밤에, 야밤에 집으로까지 가고 또 포도주 들고 사가지고 사정사정해서 완전히 꽃가마 태워서 모시고 왔어요. 이게 이제 이 정치적인 근량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글쎄 뭐제 성격은 안 맞아요. 우리는 뭐 김원기고 아니고 빨리빨리 딱 투명하게 얘기한 것이, 그렇게 복선을 깔고 정치를 한 거, 이게 이제 구태의에 난 여의도 문법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세상이 달렸다. 투명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이 국민과 공감을 할수 있는 그 정치적인 영역을 많이 갖는 정치인들이 성공하는, 그리고 이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이런 판 자체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특성 아니겠어요? 왜
아니, 스마트폰 하나 오면 전 세계 뉴스가 다 나오는데, 그걸 꼼수 부리고 난리치고 말이죠. 카드를 감추고, 뱅뱅 돌리고. 아, 저는 제 성격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김종인이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겠다고 했는데, 뜻대로 될지, 여기서 만약에 좀 지금 현재 개혁신당의 지지율을 보면, 이게 합쳐졌을 때, 잠시나마 합쳐졌을 때 보면은 한6%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준석이 거도 이제 한뭐 3, 4%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면 이게 다 꺼졌어요. 이준석이가 본래는 한10% 정도 나오다가 푹푹 꺼져갖고 지금 한 3%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근데 김종인이가 갖고 지금 이제 시간이 오늘이 벌써 23일이니까 이제 50일도 채안 남았어요. 요 짧은 시간에 무슨 뭐 주사, 특별한 주사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아플 때 약보다는 주사를 맞아야 빠르잖아요. 자, 과연 이런 특별한 비책을 갖고 있을지, 이때 이제 시험 문제, 어려운 시험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분별력 있고 능력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종인 위원장의 실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정청래를 잡을 사람이 본래 김경률로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웠는데, 김경률이가 이거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이제 민경우도 그동안 이제, 만약에 당에서 보낸다면 나도 갈 의향이 있다. 이런데 민경우는 이제 노인 폄하 반응에서 일단 아웃이 됐고, 그리고 노인에서도 빨리 아웃시켜서 그걸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보다는 100배 낫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가 됐는데, 이 사람을 컴백시키기는 부담이 또 크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며칠 전부터 함운경 카드가 쭉 나왔어요. 근데 결국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우리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영환 위원장이 발표했어요. 이 함은경 민주화 동지의 대표를 이 정, 어, 이 절, 그 정청래 지역에 우선 추천한다. 예. 그래서 함은경이야말로 운동권, 기득권 청산을 위해서 노력을 해온 분이다. 그리고요, 이제 이 함은경 정재 회장은요, 잘 아시다시피 전북 군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85년도에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미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던 86그룹의 대표 인물입니다. 86그룹 운동권의 대표 인물이었지만은 작년에요, 민주화운동 동지회를 결성했어요. 이 민주화운동 동지회가 기득권, 이 86세대들 중에서 기득권화 되어 있는 이 부패 세력, 요거를 좀 척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지금 이 회가 모임이 민주화운동 동지예요. 여기 이제 회장을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권 기득권 청산에 지금 앞장서고 있고, 2016년도부터 횟집을 운영해 왔고, 그리고 군산에서요, 2021년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후보와 면담해서 화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우리 국민의힘 와서 또 특강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과의 접점을 그동안에 많이 넓혀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예, 결국은 정청래 자객으로 이제 인정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그 전례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이 마포 갑을 전부 다 우리 국민이면은 상당한 험지에 속하는 데죠. 자, 그래서 이 험지에 속하는 데 가서 과연 이제 어느 정도로 선전을 해서 이 정청래, 이 과거 험지다 하더라도 정청래의 진면목을 우리가 이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포구에 계신 유권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투표를 해서 이번이야말로 더 이상 마포의 그런 명예에 이 정청래 같은 막말 선수가 다시 또, 이 당선되는 그런 비극은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김연아의 대선은 오늘 이제 비대위가, 지금 이제 어제죠? 어제 비대위가, 보류를 요청했는데, 재논의하기로 공식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위결을 존중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후보자를 추천해 나가겠다. 그리고요, 부산 사상구에 있는 김대식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내부 갈등이 있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요, 공관위가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어요. 자, 그 지역만이 아니더라도 공관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지금 이 내부 갈등 이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아니, 뭐, 누구를, 공천을 하면 뭐 찬성 측도 있고 또 반대 측도 있는 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의견이 다른 것을 갖다가 꼭 갈등이다, 이런 워딩을 이용해서 그 우리 국민의힘 지금 공천이 잘 되고 있는데, 이 공천에 말하자면 갈등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이 네거티브 세력들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안민석 완전히 컷오프 됐다. 이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카이스트 교수, 인재 영입된 차지호 교수가 전략 검토되고 있다. 자, 전략 추천으로 이제 검토되고 있다. 야, 그래서 CBS 노컷 뉴스에서 종합적으로 취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오산은 컷오프, 안민석이는 컷오프 되고 차지호 교수를 전략 공천하기로 지금 이제 이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자, 이 안민석이가 바로 조금 전에도 제가 보도했잖아요. 김여운 데이나 1타 강사죠. 스타 강사를 뽑으니까, 아니, 웬 스타 강사냐? 스타 강사가 오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폄하,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안민석이가 이번에 컷오프가 된 결정적 이유는 하위 10%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위 10%에 들어가니까 자동적으로 컷오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변재일 의원, 오선 의원인데요. 청주시 청원구에서 내리 오산한 변재일 의원도 컷오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어제 광명을 전략적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제한 경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한 경선은요, 양기대 의원을 포함해서 이제 경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안민석이가 드디어 무대 속으로 들어간다. 아주 굿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임종석도 컷오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안규백, 안규백은 사실상 전략공천 총책임자예요. 전략공천 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임종석이가 지금 현재 성동구 갑 출마 준비하면서 뛰고 있는 거, 뛰고 있다고 해서 이 공천의 고려사항이냐? 고려사항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이 중동, 지금 제가 임종석 지역구는요, 이미 전략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그래서 전략 지역에서는요, 후보 공모할 때 서류 접수를 일체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이미 자기네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데 서류 접수를 왜 받겠어요? 그래서 무위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고려했다, 누구를 고려 안 했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동성 값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자, 뛰고 있는 거, 그거는 고려사항이 아니야. 그리고 임종석은요,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오랜 연고가 있다는 사항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여러 고려 요소를 갖고 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중동 성동갑에 나갈 수 있는 후보는 굉장히 많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중성동 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비서실장은요, 광역단체장급에 해당되는데, 민주당의 강세 지역보다는 중간 정도 지역에 가서 당세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전략을 짜고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광역단체급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중성동 갑은 민주당 표밭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이보다 더 어려운 지역으로 가라. 예, 요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그 임종석 쪽하고 당 쪽하고 부딪히는 게 중성동 갑이 약세 지역이냐 아니면 굉장히 좋은 지역이냐. 임종석은 굉장히 약세 지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송파갑이 약세 지역이냐 중간 정도 지역이냐, 이거 갖고도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석 친문 쪽에서는, 아니, 송파갑이 어떻게 중간 정도 지역이냐, 그런 사지지, 가서 죽으라는 얘기, 떨어지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예,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안규백 전략위원장은요, 중성동갑에 대한 전략 공천 후보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요, 임종석은 중동석갑 출마, 이 부분은 컷오프 될 것이다 라는 설이 굉장히 유력하게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기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게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요거를 갖다가, 이게 이제 김병기 의원이 여기에 이제 개입됐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그러면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느냐, 요거를요, 일목요연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 자료하면, 요거는 이제 동아일보가 정리해놓은 자료인데요. 아주 잘돼 있어요, 이해하기가 쉽게. 자, 그래서 요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가 됐는지 요거를 보시면요, 딱 아시게 돼 있어요. 자, 민주당의 이번 총선 여론조사 담당 기관. 자, 우선요, 현역 의원 평가는 되는 4개 기관이, 그리고 총선 후보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6개 기관이,
그리고 경선 ARS에서는 4개 기관이, 그리고 비공식 여론조사기관은 2개. 요렇게 뭐 여러 항목별로 조사기관이 일부 달라요. 그래서 현업 여론조사기관은 리서치 DNA, 우리 리서치 티브릿지 KSOI. 그다음에 적합도 조사에서는 리서치 DNA, 우리 리서치, 그다음에 티브릿지, 그다음에 KSOI. 요 현역 의원 여론조사하는 기관 4개는 그대로 들어가요. 거기에 윈지 코리아고요, 조원 CNI가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경선 ARS. 요거는요, 리서치 DNA, 우리 리서치, 티브릿지. 요거는 뭐 완전히 어디든지 다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UNB 리서치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비공식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기에는요, 리서치 DNA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식 디자인 연구소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요 항목별 여론조사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는 데가 리서치 DNA, 리서치 DNA. 여기 또 리서치 DNA, 리서치 DNA입니다. 요 얘기는 이 리서치 DNA가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여론조사 기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 이게 의혹이 되느냐?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뒤늦게, 본래는 이 ALS 경선 여론조사 기관으로 세 개, 우리 리서치하고 티브릿지, UNB 리서치, 요세 개가 됐는데, 나중에 리서치 DNA가 들어온 거예요. 왜 여기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끼게 됐느냐? 지금 여기에 이제 김병기 의원의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요게 부적절하게 탈락됐다는 지금 얘기가 있는데, 적절하게 잘하라. 예, 절차에 따라서 잘하라. 요렇게 지시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듣기에 따라서, 아, 이거 빠진 거가 억울하다, 그러니까 끼어넣으라, 이런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개 플러스 하나 해서 나중에 다시 김병기 의원이 지시한 이후로 이게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리서치 DNA가. 그래서 이 대목이, 말하자면 김병기 의원의 이 개입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 김병기 의원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리서치 DNA가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들어서 절차대로 하라는 의견을 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업체를 추가했다고 들었을 뿐이다.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바로 요것 때문에 정필모 선관위원장이 바로 21일 날 한밤중에 돌연 사의를 표명하기까지 했고요. 요것 때문에 이제 특정 업체가 이게 추가된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신뢰도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선 불복 조짐으로까지 지금 비화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파장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요,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당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밝힌 바에 의하면, 이게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거든요. 김병규 의원이 당 실무진에게 전화로 왜 리서치 DNA가 빠졌느냐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 때문에 세 곳에서 네 곳으로 늘어났다. 예. 왜냐하면 김병규 의원이 수석 사무부총장이에요. 공천 실무, 총괄하는 실세. 신명 실세다 이거죠. 자, 그래서 통상 현역 의원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나 경선 ARS는 업체 두세 곳 정도가 맡아서 해왔는데, 굳이 네 곳을 해야 한다길래 봤더니 자격 미달인 곳을 선정하겠다고 나서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서치 DNA는요, 2022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여론조사를 위해서 수집한 안심 번호를 갖다가 특정 후보에게 건넨 사실이 적발이 된바 있어요. 자, 그리고 애초부터 리서치 DNA는 보안 수준이라든가 윤리 문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를 밖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탈락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리서치 DNA가요, 당 비공식 여론사인 경쟁력 조사를 한국 인텔 리서치라는 업체 이름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가 될수 있다. 그래서 한국 인텔 리서치는요, 리서치 DNA 대표이사인 A씨가 보유한 또 다른 업체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업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리서치 DNA가 민주당과 계약을 했는데, 정작 여론조사는 한국 인텔 리서치에서 돌렸다. 이거는 결국 안심번호를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게 부적합한 여론조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문을 비롯한 비명진영은 집단 행동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불복 사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문제가 앞으로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앞으로 말이죠, 계속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언론에도 보도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도 추가적으로 이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동아일보가 또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하위 20%를 평가했던 평가위원들 중에는 이 친명 강성파 의원들의 변호인들이 여기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또이 불소시 어이 뭐라고 할까요? 폭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강욱이 윤미향 이런 사람들의 이 변호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동아일보가요. 평가위원은 송기도 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으로 돼 있어요. 교수, 변호사, 전직 기자, 벤처기업 대표이사. 그런데 송기도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명단은 비밀에 붙여져 왔어요. 왜냐? 지금 정성평가 항목의 평가 근거, 평가 주체, 이게 불가실하다.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안될 사람들이 하위 20%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보면요. 강성 친명인사인 민당 최강욱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윈턴 사건을 변호했던 이창환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김재희 변호사는요, 윤미향 의원 재판 대리인 중에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민변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민변의 그 민생경제위원회 소속인데요. 민생경제위원회는 민당 총선 10호 영입 인재인 김남근 변호사, 그리고 이재명의 최측근인 이현우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송기도 위원장도 2021년도에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어요. 친명 인사. 그렇기 때문에 전부 친명들 측근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친명 위주의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이게 비명 학살로 이어졌다. 이런 불만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민당 내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계속해서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